기운이 있는데 여기에다 굳이 쏟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치기는 하는데 자꾸 뭐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 앞에 나서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뒤에서 힘을 주고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도 본인이 더한 기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연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기만 하면은 금전적인 힘든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일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내 맘대로 되는 거는 없고 본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치기는 하는데 자꾸 뭐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 네, 저는 이제 그냥 또 나이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뭐 돈도 막 벌고도 싶고 그냥 그래가지고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해봐야 겪어봐야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마땅히 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뭔가 좀 엄청나게 아 이건 진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거. 연기보다는 사업적인 거 요런 쪽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여기에다 굳이 쏟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고 지금은 이제 저도 사업이 당연히 제가 해보고 싶고 너무나도 하고 싶으면 저는 그래도 무조건 달려들 텐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살짝 모르겠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일을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분명 이쪽에 기운은 없지는 않아. 앞에 나서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뒤에서 힘을 주고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도 본인이 더한 기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강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을 일단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을 배워보시고 네네. 그쪽으로 사업을 여는 게 나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다라는 거를 잡아서 배워보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회사를 가서 뭐 영업을 하든 뭐 판매를 하든 뭘 하든 관심이 일도 없다는 거야. 문제는 아. 내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100%라고 하면 일반 회사 가서는 한 60%만 해놓고 난 다 했어. 근데 이거 또 해야 돼. 재미없어가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됐었거든요. 뭘 하든 저도 쇼핑몰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초반에 좀 되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맹신하는 건 아닌데 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점 같은 것도 한번 봐보고 그랬는데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도요 31살이 돼야지만 정말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박히거든. 1년 동안 본인이 고민을 또 해? 고민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고민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지. 네. 일단 본인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던 게 이거였잖아. 그치? 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연기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또 보이시는 게 있으시니까 말씀해주시면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뜬금없는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남의 말을 또 듣고 또 바로 제 이거를 인생을 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일단 찾아와서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 얘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써와도 좋고 뭐 핸드폰에 녹음을 해와도 좋고 본인이 궁금한 거 다 갖고 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